지난 시간에 림괴를 이제 문만 열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림괴라는 게 대야 그런 걸 설명했잖아요. 림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의미다. 근데 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군자가 소인들의 세력을 밀치고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군자는 이게 어떻게 대인이 되는 거고 이건 소인이 되니까 여기 대야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대야가 들어간 건데 소인과 대인이라고 하는 거 소인 뭐 이게 군자도 되고 그렇지만 소인과 대인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벼슬이 없다든가 평민이라든가 이런 교육받지 못한 뭐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소인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소인 매새끼 그러면 무슨 지식인이 그 지식인으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럴 때 저런 소인 매새끼 이러는 거지. 전부산 때를 고치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놓고 저 소인 매새끼라는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와 소인이라는 구분은 어디까지나 지식 사회에서 쓴 말이다.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인이 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대인이 소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급적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계급적 차이는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는 위에가 땅이라는 건 이건 이제 순하다는 의미가 있고 이 밑에 택이라고 하는 거 택괴는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런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태를 열로 읽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이 림괴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임이라는 것이 육효에 다 이렇게 림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게가 거의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점괘라고 하는 이 기러기 홍자를 써서 홍점이라고 하는 걸로 여섯 개 효과가 여기 쫙 배열이 됩니다. 그 두 글자가 같은 글자로 배열이 되는데 이거는 림이라는 거를 쫙 여섯 개 놓고 함함감지지돈 이렇게 돼 있죠. 난 어려서부터 도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돈자가 내가 친숙해요. 도남동이라는 게 이 저 이 돈 돈독한 바위가 있는 거기 옛날에 도남동이라는 게 거기 채석장이 큰 채석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도남동이에요. 그래서 돈림까지 쭉 보면은 나쁜 말이 없잖아요. 요게 좀 부정적인 맥락으로 여기서는 쓰였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자고. 근데 여기 무선 상전에 보면은 이것도 딱 우예와 상괘와 하괘의 모습만 가지고 상전은 풀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연못이 아래에 있고 연못이 아까 그저 이목상 그림하고 달리 연못이 아래에 있고 위에 땅이 있는 거지. 백두산 천지는 그 반대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만 뭐 이렇게 어쩌면 약간 좀 이렇게 해서 모든 대지에 이 물들이 쫙 모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걸로 본다면 택상유지니까 땅의 대지에서 쫙 이렇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이 모든 대지의 기운이 쫙 택으로 몰려드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쫙 내려다본다 이거죠. 군자는 이러한 림괴의 형상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뭐야 가르치고 아껴주고 사랑한다. 여기 사랑하는 거는 사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라는 건 우리 고문에서 사라고 하는 거는 다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괴다 그러잖아, 괴다, 괴다, 괴다. 괴다. 옛날에 사라고 하는 거. 누구를 생각한다. 이거 뭐예요? 생각한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마누라를 항상 생각한다. 그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누라 생각할 일이 없는데 항상 생각한다. 이거 굉장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사랑이라는 거, 이 서양 영화고 뭐 항상 I love you 이 말을 해야 꼭 사랑이 전달되는 것처럼 결정적인 데 가서 I love you 그러거든. 그거 가지고 또 감동을 받아. 그 미국 영화들 보면은.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데 가서 뭐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건 드라마의 요건이 작용 요건이 미달이 되는 거지. 결정적인 데 가서는 딱 얼굴 표정으로 표현한다든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든가 뒤 쓸쓸하게 뒤돌아간다든가 뭐가 딴 표현이 있어야지 그걸 막 사랑해 이게 말이 되냐고 사랑해 이런 게 말이 되냐 그 저 Sunrise Sunset이라는 그 유대인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애들을 이 스테이저 보이 내가 그 안아주고 키웠던 이 애가 바로 얘냐 뭐 그 노래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Sunrise Sunset이 그러면서 두 부부가 자기 결혼을 시키면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면서 내가 사랑이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던가. 그들의 감정에서 진실하다는 그 부부 관계라는 건 사랑이라는 말을 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언어화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생각하는 건 이게 다지 뭐.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통치자가 항상 백성들을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한다. 생각만 했어도 이태원 참사는 안 일어났잖아요. 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끝없이 move 끝없이 생각하는 끝없이 생각하는 그러고 용 보민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포용하고 에? 백성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자세가 대지와도 같이 너르고 또 너르다 무강이라고 하세요 무강 에? 끝없이 무강 끝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을 포용할 수 있는 자만이 사실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과거에는 그런 그래도 그 political 리더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리더들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 그림에도 그랬잖아요. 봄이 왔는데 추운 나이라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화창하게 했는데도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 괴사. 괴사가 여기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임괴가. 근데 이 임괴의 중요성을 뭐, 글쎄, 원형이정이라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네 개가 다 들어간. 엄청난 괴죠. 네 개가 다, 원형이정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원형리정의 사덕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우 8월 유흉이다. 여기 지우 8월 유흉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306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 설은 양기의 발생을 11월, 즉 복궤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복궤로 놓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12월이 임궤가 되고 정월이 택궤가 되고 2월이 대장궤가 되고 3월이 쾌궤를 지나고 4월에 건에 이르면 양기가 극성한다. 거기서부터 9부터 음기가 발생하여 6월 둔에 이르게 되면 음이 확실히 양을 물리치는 형국이 형성된다. 복궤로부터
둥께 이르기까지가 8개월이다 이거죠. 8개월이다 그거죠. 그래서 8개월이 지나면 흉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어 8월 유흉 그랬잖아요. 지금 이 양의 세력이 자라나고 있지만은 8개월 후에는 다시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반대. 오히려 너희들이 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기가 항상 패배될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반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또다시 자기가 제압당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이 형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동양의 지혜다 이거죠. 이 설은 정의천이 취하는 설인데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왕선산이라는 사람은 그런 개소리들 하지 마라. 인계의 내계는 태, 태의 방위는 서, 계절은 가을, 가을은 8월이니까 8월이 되면은 네가 지금 인계를 할지라도 또다시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역의 오리지널에는 12벽계 상수학이 없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무자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놓고 그냥 상수학적으로 구라를 치면 따라오질 못하니까. 근데 뭐 근사한 것 같거든. 상수학적으로 막. 그러니까는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의 그런 모든 논의를 소강절을 다 마스터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 방식으로 구라를 치면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주역은 소강절을 통해서 보지 말아라. 그래도 주역은 북송 시절에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이 정도를 닦아 놓았고 그런데 이 정의천의 주역을 제대로 계승도 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상수학적으로 푼 게 주희란 말이에요. 주희. 그러니까 주희는 주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구는 뭐야? 뭐 여러 가지로 좋죠. 이 초구는. 왜냐하면 양의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단단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함림이다. 함림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역에서는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거는 이거랑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감. 여기 무슨 다 함자잖아요. 다. 우리가 다 함자라고 하잖아요. 함평천지 하고 이쪽 호남가도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함평이라는 건 뭐야? 다 평평한 호남평야를 거기 호남평야 중심이 함평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함자란 말이야. 다 함자.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존재는 느끼는 존재다. 이게 주역의 대천재입니다. 감함. 이걸 같은 글자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느끼는 존재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를 지금 느끼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이렇게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내가 딱 쳐다볼 때 나는 나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는 뭐죠? 물론 나를 느끼죠. 뮤추얼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다는 게 뭐냐?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역에서는 느낌이란 말이야. 느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느낌이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언어 이전의 것이죠.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느낌. 그 풍요로운 느낌이라. 이 느낌 느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느끼는 거야. 근데 과연 챗GPT가 지금 느끼냐 이게 나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주역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챗 GPT? 챗 GPT는 나를 못 느껴요. 아무리 정보의 취합과 그 구성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느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챗 GPT가 구성하는 세계는 느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rational construction. rational construction. linguistic 레벨에서 얘기라고. linguistic 레벨에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역은 그 이전에, 저기 있는 저 꽃도 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걸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나를 느껴요. 나도 여러분 느끼고 있고. 그래, 이거는 뭐야? 합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쫙 전체가 여기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합림이라는 건 뭐야? 임하는데 느낌으로써, 느끼면서 임한다. 느끼면서 임하니까 이건 진짜 길하죠. 흉한 찬스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를 느끼면 이 강의를 들은 사람, 여러분이 나를 느낀다. 나의 진정성을 아시는 거죠. 느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저 그냥 느껴야 되는 거지. 이 대원에서 참사가 났다는 것도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않고 이걸 어떻게 덮어버리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애도 기간을 설정해서 슬쩍 넘어가는 방법이, 그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감이 안 되는 거죠. 느끼면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최고의 덕성. 그러니까 지도자로 가는 초구에서부터 이 님께는 감을 깔고 가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것도 그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한다는 것도 그게 언어적인 레벨에서 I love you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ChatGPT가 하는 얘기고, I love you가 아니라 이게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시선에 그 있는 거지. 그 느낌, 그 느낌이, 이게 참 느끼면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도 논리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딱 느낌으로 통해야 벤처가 성공한단 말이야. 느낌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사람은. 느낌으로. 그쵸? 예, 느낌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말을 안 해도 딱 보면 그 진정성이 딱 오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챗GPT가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림괴의 이걸 감으로 시작했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져도 느끼면은 길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도 692가 이거는 위는 맞지는 않지만은 결국 이 구이가 위대한 게 뭐죠? 유고와 음양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용, 이 하학계의 중이고 이건 상학계의 중이란 말이에요. 구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중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순한 천자인 유고를 구이는 감동을 시키는 거야. 이게 느낌으로 이게 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감님, 느끼면서 임한다고 하는 이것은 강도가 이거보다 세죠. 진짜 느끼는 거지. 진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는 길이 딱 먼저 나왔지. 감님, 느끼면서 임한다. 길하다. 이롭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초구보다 구이는 그 느낌이 더 강화돼가지고 더 밀고 올라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세력, 앞으로 모든 음의 세력을 밀치고 올라갈 힘을 느낌으로 얻는 거죠. 63은 이게 감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단 말이야. 저 뒤에 가면 절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절괴.
그럼 절규는 뭐죠? 절제한다 그런 얘기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절제거든. 절제. 요번에 내가 내 전시회에다가 절규를 하나 내보냈는데 우리 모든 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불급이 없는 거니까 절제잖아요. 중용이라는 게 절규란 말. 근데 이 절이라는 거를 이 절약하고 절 밥도 좀 덜 먹고 뭐 이렇게 할 때 배부를 때 딱 배부르려고 그럴 때 딱 숟갈 놔야 되는데 자꾸만 다 처먹는단 말이야. 절제가 안 되는 거라. 난 요새 좀 먹는 거는 절제가 잘 되는데 테레비를 너무 잘 안 되는데 절제가 안 돼서 좀 걱정인데 절이라는 게 문제야. 응? 인생에서 결국 절이야. 근데 이 주역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 절하는 게 이 절제하는 게 아주 괴롭다. 이걸 고절이라고 그랬어. 괴롭게. 이게 다이어트도 그냥 괴롭게 먹지 않고 참고야. 이게 고절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절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절을 하면은 오히려 병이 된다. 이게. 고절을 하면 뚱뚱하다고 몸무게 줄인다고 그냥 앉혀먹고 그거 줄이다가 병나 버리는 거야. 그 죽으면 그 절할 필요도 없는 거지. 과불급이 지나치는 거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건 뭐냐. 절하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경지. 감절이라. 아 멋있는 말이죠. 에, 결국 인생의 지고한 경지는 감절이다 이거야. 에? 감절이다. 말도 참 멋있잖아. 응? 절을 하더라도 감절을 해야 한다. 우리 인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 닦는다 그럴 때 거의 그 뭐지 이거 하는 거 뭐지 이거 무술 초식도 말이야. 그 강호의 이 고수들이라는 게 결국은 감절의 경지에 간 사람들이야. 감절의 경지에 간 사람들. 절제하는 게 달콤한 사람들이지. 그 무림의 고수가 감절들이야. 감절. 그러니까는 이 감절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진짜 좋은 건데 여기는 그럼 감님이다. 그런데 다음에 말이야.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63이라는 거는 여기에 점프가 돼야 되는 3이라는 항상 위태로운 이 경지잖아요. To be or not to be의 고민이 있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님이라는 거는 무유루가 있기 때문에 저 절개의 상황하고 반대입니다. 여기 감님이라는 건 진실하게 자식이 임하질 않고 감언이설로 구라를 치면서 임한다 이거야. 요새 같은 요새 잘 보여지는 정치인들이 감님이에요. 요새 이게 감 아주 달콤하게 임하는데 이게 위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평가어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감님 여기서 감님의 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이 감님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거는 불순한 이 부정직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죠? 그것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반성을 하는 거면은 나중에 결국 허물이 없다. 그래서 감님의 인생을 청산하고 이렇게 그 성실하게 정의로운 세력을 대하라. 여기 감님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림이 나와. 아 감님 다음에 지림. 이거 재밌어. 아, 지림이라고 하는 거는 림하대. 여기 육사가 여기 초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림이거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지림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어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건데 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극하다 이렇게 보통 해석 하지만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지라는 거는 이를 지자로 봐야 돼. 이를 지자로. 에? 지극할 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 자, 지 이럴 때 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때 이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림이라는 거는 두 발로 걸어서 간다. 그런 얘기죠. 지. 에? 무슨 말이냐? 지. 그러니까 이르러 임한다. 이르러 임한다. 그런 의미라면 이를 짓자니까. 이르러 임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자기를 낮춰 가되 비행기를 타고 가나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걸어가서 자기를 낮추어서 만난다는 거죠. 이게 누구야? 유현덕이가 제갈공명을 꼬신 게 지림이란 말이야.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제갈공명, 공명은 다 일부러 안 만나주고 계속 끌잖아. 자기 올 거를 딱 알고 딱 비켰다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딱 자고 있다가 주무시는데 저기 안에 장비나 그 새끼 빨리 깨우라고 그랬네. 말 그 다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다 문을 열면서 누구냐 이런 식으로 공명 아 유현덕을 만나는 건데 유현덕이 그거 삼고초려 하나로 결국 삼분지계를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갈공명 얻은 거로 끝난 거란 말이야. 그거 공명을 안 얻었다면 택도 없지. 그건 택도 없지. 조조 같은 사람한테. 결국은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의 주인공은 유현덕이 된 거지. 사람들이 그 심정적으로 더 느끼니까. 유현덕 개가 정말. 응?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은 6.5는 지림이라고 했거든. 지림. 여기 지라는 거는 알고 임한다는 거지. 1차적으로 지. 응? 알고 임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지혜로울 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임한다. 이게 뭐야? 대군에 마땅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대군은 모든 걸 포용해서 이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알고 임한다. 알고 임해라. 이 모르고 임하면 곤란하냐. 전혀 모르는. 한 여자를 우리가 사랑할 때도 알고 사랑을 해야지. 알고. 알 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일단 알고 인생을 출발해야지. 그런 게 다 엔카운터의 대전제란 말이야. 응? 이죠? 알고 임한다. 이게 대군에 마땅합니다. 그러면은 이 천자가 민중은 알고 임하는 이러한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다. 그런 얘기죠. 길한 사회다. 이러한 리더를 가진 역사와 사회는 길하다. 지림 표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합림 감림이라고 해야 되면 합림 감림 지림 아 발음이 응? 그래가지고 상육으로 올라가면은 보통은 상육은 나쁜 꾀죠. 별로 나쁘다는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꾀인데 여기서 상육은 육사 육오와 함께 대지를 이루는 한 몸이죠. 그래서 임하는 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양의 세력과 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의로운 세력들을 도타운 마음으로 포섭한다. 왜? 이미 유고의 대군이 지혜롭게 임하는 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 상륙도 뭐야? 돈독한 마음으로 돈독하게 임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돈독하게 임한다. 대군의 본보기를 따라 도탑게 임한다. 이것을 돈림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인간세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모든 것이 길하다. 허물이 없죠. 무구. 해피 엔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림께 임한다는 이 이미지 하나 가지고 역시 이것도 political context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역은 정치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치세의 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거, 이 고조선역이라는 게 결국은 통치자의 자세, 통치자의 여건, 통치자의 모랄,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의 축적대입니다. 축적태라. 이렇게 보면 되죠. 결국 어떤 정치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조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유업이 그래도 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최소한 2, 3만 명은 임하시는 분들입니다. 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오신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